공부하기 싫다. 그 순간 아련하게 떠오르는 방학 때의 기억. 아이돌 노래에 맞춰 찌릿찌릿 춤추고 스마트폰 게임도 실컷 하던 나날들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방학은 지나가고 개학날이 찾아온 거죠. 좋은 시절 다 보냈네. 좋은 시절 다 갔네. 한편 맞벌이 부부 또한 딸의 계약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여보, 우리 채원이 학교 끝나면 누가 돌보지? 우리 둘 다 6시 넘어서 끝나잖아. 그러게. 아, 학교 돌봄 교실 신청했다면서. 그건 어떻게 됐어? 돌봄 교실? 어른애를 돌봐주는데. 참 좋은 제도지 뭘. 그럼 좋은 제도. 좋은 제도. 그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떨어졌어. 아유. 그럼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게 해봐야죠. 그동안에 부모는 어떻게 했냐고, 부모님. 근심이 가득해네. 근심이 가득해고. 그 방법밖에 없나? 뭐 좋은 방법 있어?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간 부부. 뭐라고 쏙닥쏙닥거리는 거야? 어머니한테 맡기자 그러는가 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는 가운데 열심히 독서 중인 채원이.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채원아, 채원이 뭐해? 나 책 읽고 있었어. 오, 책 읽고 있었어? 채원이 태권도 다니고 싶다고 했지? 아유, 태권도 다니고 싶네. 아, 이거지. 좋은 가부지 뭐. 짠. 우와, 나도 이제 태권도 학원 다냐? 우리 채원이 발레 학원도 다니고 싶다고 했지? 응! 짜잔! 아, 학원으로 내 돌린다, 내 돌려. 학원으로 너 요 시간에는 여기 가고 저 시간에 우리 가고 막 그러라고.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오지, 야, 엄마, 맞아. 아빠가. 머리 잘 쓰는데? 우리 엄마 짜! 아유, 채원이 그렇게 좋아? 또 한 가지가 또 있나 봐. 그리고 이거 영어학원 가봐. 이거 수학학원 가봐. 이거 한자학원 가봐. 아이고. 애만 잡아먹는 거예요 아주. 엄마, 엄마네? 이거 다 어떻게 다녀? 아, 맞아.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 말이다. 힘들다 얘. 아이고. 이제 2학년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잔말 말고 다녀. 아, 진짜. 그때부터 채원이는 학원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학교를 마친 후부터 부모님 퇴근 전까지 학원을 전전하는데요. 정말 바쁘다 바빠. 내가 쉴 틈이 없냐. 내가 쉴 틈이 없어 아주. 그래도 착하다. 그 얘기 말이야. 폭풍 같았던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귀가한 채원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사건 사건에 다 생겼어. 어?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저거 어떡해. 저거 그래도 잠깐. 아, 하얗게 불태웠다. 이젠 돈은 못해. 아유, 가야 돼. 안 됐다. 어느덧 부부의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 채원이는 결국 잠들어 버렸네요. 지쳐가지고 자. 엄마도 지쳐서 와. 아, 얘가 왜 여기서 자? 그놈의 공부가 뭔지. 아이고. 엄마는 잠든 딸을 보고 속상한 마음뿐인데요. 부모도 속이 아픈 거야. 직장 가서도 마음을 못 놓고. 못 놓고 마음을. 애도 고생이고 부모도 고생이고 서로 고생이야.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친정 엄마가 그래도 많이 돌보잖아. 지금 나는 친정 엄마가 보는 건 낫겠지.